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고려 이야기입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은 5대 10국으로 분열되는 비극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중국의 혼란기가 오면 항상 그것을 기회로 삼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죠. 이번에도 역시 기회를 틈타 떠오르는 유목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키탄이라 불렀습니다. 그 키탄, 키탄을 한자로 표현하면 걸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걸안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걸안은 전통적으로 걸안 8부라 하여 8명의 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걸안을 다스리는 형태였죠. 어느 날 8명의 부족장을 한 곳에 초대해서 일시에 모두 독살해버리고 유일한 칸으로 군림해버리는 야심에 가득 찬 인물이 출연합니다. 구척장신의 괴력의 소유자라 불리우는 인물, 바로 야유라복입니다. 야유라복이는 분산되어 있던 군권을 하나로 집중시켜 거란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여 주변을 정복해 나갑니다. 907년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요 나라입니다. 비로소 거란은 변방의 이민족으로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야유라복이는 해동선국이라 불리우던 발해까지 멸망시켜버립니다. 야유라복이가 이룩한 기반을 발판으로 요 나라는 중국의 연운 16주라는 곳을 탈취하고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와 중국 침략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그냥 요가 아니라 대요라 칭하며 그 위세를 천하에 떨칩니다. 중국은 혼란기가 정리되고 송나라로 통일이 되었지만 거란은 이제 예전의 이민족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와 견줄 만큼 대제국을 이룩한 거란이었습니다. 아니, 군사력만 본다면 더 뛰어났다고 봐야죠. 그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끊임없이 주변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결국 고려와 국경이 맞닿는 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거란의 말굽비가 고려로 향하고 고려는 국가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서기 993년 고려 성종 12년 때일입니다. 거란의 수선령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압록강을 건너 내원성이라는 성채를 쌓았는데 이는 한반도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던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기록에 수선령은 80만 대군을 몰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선령은 고구려의 옛 땅을 찾으러 왔으니 고려는 항복하라 라며 압박을 합니다. 고려는 거란과 여진이 싸우고 있다 정도만 생각할 뿐 여진의 세력을 뚫고 고려를 침공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80만 거란군이라는 소선령의 말에 고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예전 거란과 여진이 싸울 때 기회를 잡아서 여진 쪽 빈집털이를 시도했다가 그 여진에게 패배했던 기억이 있던 고려로서는 여진을 뚫고 들어온 거란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80만이라니요.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는 부랴부랴 일단 방어에 나섭니다. 이때 방어군 사령탑으로 책임을 맡은 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희 장군입니다. 서희는 군을 이끌고 안주를 지나서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고려의 국왕 성종은 직접 군을 이끌고 안주로 합류합니다. 서희는 거란군의 길목을 막고자 선봉장 윤서안을 귀주로 보냅니다.
한편 고려군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소선영은 군을 이끌고 반격에 나섭니다. 귀주로 방향을 잡은 윤소환은 도중에 거란 소선영과 맞닥뜨려 의도치 않은 첫 전투가 일어나는데 유목민족 특유의 기마술에 의해서 손도 제대로 못 쓴 채 고려군은 대패해버리고 선봉장 윤소환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